똑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매의 얼굴, 아예 얼굴형 자체가 다른 건 어떻게 된 거죠? 오른쪽 아이는 했다는데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아, 내 눈! 때로는 보여지는 인상을 결정짓기도 하는 치아. 물론 치아가 좀 누렇다고 해서 구강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문제를 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하얀 치아가 웃을 때나 말할 때에도 말끔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치아가 누래질수록 신경을 쓰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치아 변색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커피나 와인, 카레를 섭취한 뒤 바로 양치를 한다고 해도 어쩐지 계속해서 누래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면 평소에 양치를 너무 오래 세게 하고 있지 않았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엥? 양치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치아가 하얗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빡빡 문지르는 것이 치아를 더 누렇게 보이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치아는 하얀색인 범낭질 안에 노란색인 상아질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양치질을 너무 강하게 하면 겉을 감싸고 있는 범낭질이 점점 마모되면서 얇아져 속에 있는 노란 상아질이 비쳐보이게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양치질 외에도 우리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었던 행동들 중에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얼굴 형태까지 변형시킬 정도로 위험한 습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얼굴 망가뜨리고 있었던 습관 탑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입으로 숨쉬기. 똑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매의 얼굴. 그런데 이목구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아예 얼굴형 자체가 다른 건 어떻게 된 거죠? 놀랍게도 둘은 단지 숨쉬는 방법만 달랐을 뿐인데 이런 얼굴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왼쪽 아이는 평상시 그리고 잠을 잘 때 코로 숨을 쉬었고 오른쪽 아이는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호흡을 했다는데요. 그 결과 처음에는 비슷했던 얼굴이 청소년기가 되자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것. 사실 코로 숨을 쉬나 입으로 숨을 쉬나 숨만 쉴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구강호흡이 습관화될 경우 딱 맞물려야 할 위턱과 아래턱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턱뼈가 제멋대로 발달하게 되면서 주걱턱이나 안면 비대칭이 발생하고 이렇게 얼굴 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현상은 뼈가 채 자라지 않은 성장기에 더 극적으로 나타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오랜 시간 습관이 축적되면 서서히 얼굴 변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비단 내 얼굴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구강호흡은 코로 숨을 쉬면서 코 속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과 코털들로 공기 속 세균과 바이러스를 한번 필터링해 폐로 배송해주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먼지나 유해물질을 필터링 없이 마시게 되므로 폐기능 약화는 물론 감염성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습관 중 하나인데요. 요즘엔 이 구강호흡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입테이프 같은 것도 나왔다고 하니까 비염이나 축농증 등으로 코호흡이 힘든 분들이라면 적절히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4위, 찬물로 세안 마무리하기. 영순이 여러분들은 평소에 세안 어떻게 하세요? 뜨뜻한 물로 모공 열어주고 폼클렌징으로 피지나 묵은 때를 깨끗하게 씻어낸 뒤 차가운 물로 세안을 마무리해 모공을 닫아주는 게 국룰이지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당장 이런 세안법 멈추셔야겠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헹구면 피부 속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피부가 서서히 탄력을 잃게 되고 노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예민한 피부는 물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자극이 심해져 안면 홍조가 생기기 쉬운데 홍조가 발생하면서 속 피부에서 열이 발생 수분이 쉽게 소실되어 건조한 피부가 되고 피부가 얇아져 점점 더 예민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물 세안은 절대 금물, 반드시 피부 온도와 비슷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고 만약 화장을 하지 않았다면 폼클렌징의 과도한 세정 효과로 인해 피부 장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물로만 세안을 하는 것도 소중한 피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또 세안할 때 스크럽을 이용해서 피부 각질을 벗겨내는 것 역시 금물. 일시적으로 얼굴 각질이 사라져 피부가 맨들맨들해졌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모처럼 알갱이가 마찰을 하면서 피부의 각질층을 긁어내 벗겨내는 원리로 얼굴에 마찰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부에 손상을 주면서 민감성 피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벗겨내서 탈락되는 각질은 우리 피부를 지키고 있었던 장벽을 억지로 밀어내고 있었던 거랑 같은 건데요. 피부에 좋을 줄 알고 하고 있었던 세안 습관이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이제부터라도 알았으니 세안할 때 꼭 미지근한 물로, 각질 일어났을 때 스크럽으로 밀지 않기 꼭 기억해야겠네요. 3위 발사 오래하기. 요즘 뷰티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다 보면 부쩍 자주 눈에 띄는 뷰티 도구가 있죠. 바로 문지르기만 해도 독소와 붓기가 빠지고 피부 탄력이 좋아진다고 해 인기인 괄사인데요.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면 괄사 요법으로 독소를 배출했다는 후기들이 수두룩한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까지 호가하는 얼굴 마사지 기계들에 비해 괄사는 2-3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안전하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오래 할수록 붓기랑 독소가 빠져서 얼굴도 가름해지겠지? 라는 생각에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문질렀다가는 오히려 얼굴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요. 괄사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막힌 혀를 뚫어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혈자리를 적정한 압력으로 눌러줘야 하는데, 아무런 기초 지식 없이 마구 문질렀다가는 가볍게는 심한 자극으로 인한 근육통부터, 심하면 모세혈관 파열에 의해 염증이나 그로 인한 피부 탄력 저하, 그리고 주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V라인을 만들기 위해 강하게 턱 근육을 마사지했다가 턱관절에 무리가가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데요. 특히 이미 주름이 진행된 피부라면 탄력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 조절을 잘못하면 피멍 등 상처가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괄사를 할 땐 괄사 부위에 오일이나 크림을 바르는 것으로 마찰의 강도를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혹시라도 피부에 붉은 점이 나타났다면 자극의 강도가 지나치다는 신호니까 힘 조절은 필수입니다. 아, 혹시 평소 여드름이 심하거나 민감한 피부라면 괄사는 아예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2위 입술에 침 바르기. 요즘같이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입술이 부르트고 각질도 자주 일어나죠. 이 각질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뜯어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피가 흐르는데도 대충 침 바르면 낫겠지 하면서 상처가 생긴 입술에 립밤 대신 침까지 묻히는 영순이 분들 계시다면 당장 멈춰야겠습니다. 한번 걸리면 좀처럼 낫지 않는다는 탄력성 입술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증상이 지속되면 이렇게 입술 주위까지 붉게 만드는 탄력성 입술염은 대체로 아랫입술 한가운데서 시작돼 입술 전체로 확대되는데요. 별일 아니라고 방치했다가 증상이 1개월 이상 만성화되면 오랜 기간 병원에 다녀도 좀처럼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입술에 침을 바르는 습관이 있다면 각질을 뜯으면서 생긴 상처에 침 속 세균이나 곰팡이가 침투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한데요. 탄력성 입술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각질이 올라와서 거슬리더라도 절대 뜯지 말고 침이 아닌 입술 보호제를 발라줘야 합니다. 정 거슬려서 뜯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샤워나 양치 후 입술이 충분히 불려진 상태에서 면봉으로 살살 문질러서 제거해야 하는데요. 입술은 우리 얼굴 피부 중 가장 얇은 피부층을 가지고 있어 상처도 쉽게 나고 한번 염증 같은 것에 걸리면 쉽게 낫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잘 관리해서 망가지지 않게 보호하자고요. 1위 혓바닥 아무데나 두기. 영순이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고 평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혀의 위치를 어디에 두시나요? 앞니와 닿아 있는 곳에? 아니면 입천장에? 혀를 어디에 두든 그게 뭔 상관인가 싶겠지만 자칫 아무데나 두었다가는 얼굴을 망가뜨릴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평소 혀끝으로 치아를 미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하는데요. 서서히 돌출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혀로 아랫니를 계속해서 밀면 주걱턱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딱딱한 물체로 압력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혀로 밀어서 입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딱딱한 얼굴뼈가 혀의 힘만으로도 변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두개골이 뼈 하나가 아닌 여러 뼈가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합된 부분은 부드러운 섬유질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혀 위치가 잘못됐다면 서서히 얼굴뼈를 변형시켜 얼굴형이 변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죠. 그렇다면 혀의 위치 어디에 두는 것이 정확할까요?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혀는 항상 3분의 1 정도가 입천장에 닿을 수 있도록 혀끝을 가볍게 붙이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혀가 얼굴 상악골을 밀어올리면서 가지런한 치아와 바른 얼굴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물론 하루아침에 혀 위치를 바꾸려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수 있고 넋놓고 있다 보면 자꾸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되지만 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6개월부터 서서히 얼굴형 교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혀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면 의식적으로 바꿔보자고요. 아, 피디님 때문에 갑자기 혀 위치가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큰일 났다. 아이크림은 주름이 없을 때 발라야 해. 그래야 자글자글한 눈주름 예방할 수 있어 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주름이 진행되면 늦기 때문에 미리 아이크림을 발라줘야 한다는 말 마치 정설처럼 퍼졌는데요. 그런데 이른 나이에 바르는 아이크림은 오히려 눈가 주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눈가 피부의 두께는 다른 부위에 비해 2배 정도 더 얇습니다. 피지성 발달도 덜해서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도 잘 생기는 부위인데요. 여기에 매일 아이크림 속 유분이나 영양이 과도하게 들어온다면 우리 눈가 피부는 스스로 피지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제품을 바르지 않았을 때 주름에 취약한 피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피부에 내성이 생겨 쉽게 건조해지고 예민하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부터 아이크림을 바르는 것은 오히려 독이며 보습제 하나만 바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조언하고 있죠. 또 비슷한 맥락으로 피부에 즉각적인 영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간편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자주 했던 일일 2팩 역시 피부에 내성을 생기게 해 쉽게 건조해진다고 하니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돌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죠? 평소 욕심에 그리고 무심코 했던 사소한 행동들이 이렇게 서서히 얼굴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습관 한번 들이기는 다소 어려울지 몰라도 한번 몸에 익혀두면 평생 가니까 이 기회에 잘못하고 있던 습관은 없었는지 점검해보고 바로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